병자들을 고치신 예수.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 낱낱이 알렸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 수고했으니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쉽시다. 좋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 얼른 배에 오르시지요. 조용한 경치 좋은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가신다. 어서 나와 예수님을 따라가자고. 사람들이 예수님과 일행을 보고 여러 동네에서 모두 달려나와 예수님보다 앞질러 갔습니다. 휴, 예수님, 저 사람들을 어떻게 저희보다 먼저 와 있는 걸까요?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저희에게 좋은 가르침을 알려주십시오. 예수님, 이 사람 좀 봐주십시오. 저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은 배에서 내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을 보시고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목자는 양들과 같은 이 사람들을 어찌할꼬.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픈 사람 고쳐주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뭐?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고? 나도 가고 싶어요. 나 좀 데려가줘요.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묘에 높여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어딜까? 너무 많이 몰려서 보기도 힘들어 집에 있어. 아니야, 예수님 모자락이라도 만지게 해줘. 그럼 나을지도 몰라. 마을이나 도시나 농촌이나 어디든지 예수님께서 가시기만 하면 사람들은 병자들의 장터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나왔습니다. 세상에 소문대로였다. 내 몸이 다 나았다.